네, 안녕하세요. 윤가지가지입니다. 오늘은 네 번째 테니스 레슨 받는 날이고요.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네 번째 레슨을 받으러 갔어야 되는데 제가 코로나 확진자랑 동선이 겹쳐가지고 코로나 검사 받느라고 네 번째 레슨을 못 갔어요. 코치님이 그 레슨을 미뤄주셔가지고 오늘 네 번째 레슨을 하도록 가려고 합니다. 지난 시간에는 준비 자세로 있다가 고수처럼 스텝으로 전환하는 걸 배웠는데요. 오늘은 과연 뭘 배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! 이제 우리 다음 단계를 다음 스텝을 알려주시겠습니다. 네, 오늘 네 번째 테니스 수업을 했는데요. 오늘 제가 늦어가지고 원래 30분인데 또 5분, 10분 정도 수업을 못했어요. 그래서 평소보다 더 빨리 끝난 기분인데 어찌됐든 오늘은 스플릿? 스피릿?
뭐 그런 스텝을 배웠습니다. 이렇게 3스텝 하기 전에 상대방 공이 라켓에 맞았을 때 점프를 한번 하고 스텝을 해가지고 더 민첩하게 제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스텝이래요. 좀 잘 돼가지고 재밌었어요. 대신 제가 너무 잘해가지고 약간 재밌는 콘텐츠가 나오기는 힘들 것 같긴 한데 잘해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 몸에 약간 열이 올라왔는데 텐션이 올라왔는데 수업이 일찍 끝나버려서 섭섭한 마음에 헬스장을 왔습니다. 거의 2, 3주 만에 왔는데 몸무게 한번 달아보고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